말이야. 오늘 딱 하루 안 한 걸 갖고 그러냐 넌? 엄마 아픈 거 안 보여? 치, 집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. 나도 아파도 출근하거든. 아버님은요? 친구분들이랑 등산 가셨어요. 오늘 좀 늦으실 것 같아요. 아우 짜! 어머니,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요? 그래? 내 입엔 괜찮은데? 나이 드시면 입맛이 무뎌진다더니 어머니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? 멸치조림은 너무 달아요. 그럼 언니가 하던가요? 네? 늦게 들어온 주제에 짜다 달다 하지 말고 언니 입맛에 맞게 언니가 직접 하라고요. 우리 엄마가 밥하는 사람이에요? 아니 얘가 왜 이래. 오늘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? 힘들게 일어나서 밥을 했으면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반찬투정을 해야겠어요? 아, 내가 그랬나? 어머니 죄송해요. 저는 그냥 그렇다고 한 건데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해요. 아니다. 어여 먹자. 왜 자꾸 시비야? 아, 짜증나.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와서 밥하란 거야 뭐야. 내가 놀면서 안 하나? 나도 힘들어. 엄마가 힘들게 저녁 차려놨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반찬이 짜서 짜다 그랬고 달아서 달다 그랬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? 그럼 분가하면 되잖아. 갑자기 무슨 분가야? 당신이 같이 살자고 해놓고. 내가 살고 싶어서 살자고 그랬어? 자기가 집을 못 태우니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지. 우리 집만 있었어 봐. 서로 이 꼴 저 꼴 안 보고 편할 거 아니야. 내가 뭐 돈 벌고 하녀처럼 일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? 나도 우리 집에선 자기만큼 귀한 딸로 컸어. 잠을 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이불 먼지 때문에 덥지도 못하겠어. 넌 제발 입 좀 다물어. 아, 내가 뭘. 하는 꼴이 얄밉잖아.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주제에 깨알같이 잔소리네. 아, 지가 뭐 여왕이야? 지 먹을 설거지도 안 하잖아. 아우 시끄러워. 괜히 집안 시끄럽게 굴지 말고 빨리 시집이나 가. 걱정 마. 옳게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갈 거야. 어떻게 늦었다. 늦었어. 어머니 좀 깨워주시지 뭐 하셨어요? 아이고 이런, 내가 깜빡했구나. 어젯밤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서 잠을 잘 못 잤더니 저도 늦잠을 자버렸네요. 일어나셨어요? 응. 아침 먹을 시간 없으니까 저 샌드위치 좀 싸주실래요? 어 그래, 참치 샌드위치면 되겠니? 그냥 햄 샌드위치로 해주세요. 참치는 좀 퍽퍽해서요. 어 그래. 애들 내보냅시다. 저렇게 열심히 사는 애들을 어떻게 내보내요. 이러다 당신 병나. 아, 괜찮다니까 자꾸 그러네. 아니 왜? 다리가 많이 아파? 아유 글쎄 요즘 들어 좀 심해지네요. 이리 줘. 이 자식이라서 생활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. 병원에 한번 가봐. 소처럼 일만 하지 말고. 아가, 왜? 오늘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 말씀 못 드렸는데요. 이번 주말에 야유회 간다는데 운동화 좀 빨아주세요. 운동? 어, 그래. 알았다. 응? 새악이야? 왜? 아니요, 아무것도. 가요. 왜 이렇게 맛이 없어? 빨아놨어요? 아이고 내 정신 좀 봐. 깜빡했다.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. 지금이라도 좋